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지님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그죠? 네, 오랜만이에요. 지금 한 거의 한 달 만에 찍는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추석 때 찍고 안 찍었으니까. 네. 거의 한 달이네요. 지금은 이제 10월이고, 어제 오늘 좀 비가 오던, 주말에 비가 오더니. 추워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이제 슬슬 조끼랑 니트를 마음껏 입을 수 있는 날씨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지금 보시는 요 소네토를 완성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요거는 그 니팅 포 올리브에서 나온 퓨어 실크 실을 가지고 니트하임에서 구매를 했고요. 만다린 오렌지? 만다린 주스? 그런 색깔인데 요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쨍한? 조금 더 붉은빛이 도는 주황색인데 자몽색이야. 네.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떠서 입어보니까 그렇게 튀지 않는 색인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색인 것 같고 그리고 뜨고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 이 레이스 무늬가 좀 구멍이 크더라고요. 그쵸? 세게 와야 되겠네. 그리고 요 소네토는 야마가라 작가님의 도안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목 고무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랩스티치를 가지고 꽃무늬 모양을 내고 그리고 요 꽃무늬 모양이 가운데로 쭉 떨어지면서 이 레이스 무늬랑 그 밑에 이렇게 랩스티치가 들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인 이 요크 무늬가 정말 좀 마음에 들어서 뜨기 시작했던 도안이고 도안은 완전 차트가 아니라 완전 서술형이라서 매단을 어떻게 뜨는지를 다 서술을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보다 그렇게 서술형으로 돼 있는 게 보기 편하더라고요. 체크하면서 뜨기가 뭔가 더 편해서 아주 어렵지 않게 떴지만 이 랩스티치는 정말 너무 하기 싫었어요. 힘들었겠어요. 네, 이 랩스티치는 한 단 하면서 몇 번을 쉬었는지 모를 정도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뭐든지 어려운 건 나중에 이쁘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반팔로 완성을 했고 원하신다면 이걸 긴팔로도 완성을 할 수 있다고. 그러겠죠. 도안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 실크고 여름실이다 보니까 반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 퓨어 실크는 약간 광택이 있어요. 실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약간 반딱반딱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화면으로는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편물의 느낌. 찰랑찰랑한 뚝 떨어지는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드는 편물이 나왔습니다. 요크 스웨터가 잘 안 어울리는 편인데도 요 목 뒤쪽에 경사를 넣어주면서 약간 붕 뜨지 않는? 딱 떨어지는 핏으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내년 여름에 이거 뜨실 건가요? 저는 못 뜨겠어요. 왜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한 줄 한 줄 막 뜨라는 대로만 뜨면 나와. 어려워서 더 쉬운 걸로 알려. 그리고 요 소네토는 이 몸통 고무단도 이렇게 끝날 때 여기도 똑같이 이 요크 목 고무단이랑 똑같이 이렇게 랩스티치를 넣어주는데 중간에
네, 맞아요. 꽃무늬처럼 됐지. 네, 맞아요. 그래서 예쁘죠? 네. 그쵸? 이렇게 뜨니까 색다르네요. 그쵸? 너무 드는 거 아니야, 옷을? 그래서 이거 완성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입기는 좀 아쉬워가지고, 완성하고 나서 바로 한번 입고 나갔다 왔는데요. 네. 어땠어요? 입으니까? 남자친구도 보고 너무 잘 떴다. 남자친구가 이거 내가 뜨는 동안 계속 봤어가지고, 잘 됐대요? 계속 그 주황색 옷다 떴어? 그 주황색 옷다 떴어? 그게 이러는데, 다 뜨고 입고 가니까, 오, 다 떴네! 이러면서 되게 무늬가 예쁘다고 칭찬을 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네. 완성해서. 네. 이거 퓨어 실크 실은 원래 그 뿌티니트의 큐뮬러스티의 원작 실로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그걸 뜨시기도 하던데, 이렇게 뭔가 여름 옷에는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한해서 근데 괜찮은 거죠? 확실히 코가 정리되는 느낌은 없거든요. 이게 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실크랑 면 이런 느낌의 여름 실이다 보니까 몸에 달라붙지 않고 시원시원한 건 좋은데, 맞네. 응, 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뭔가 되는구나. 코가 튀거나 이렇게 뭔가 늘어지는 거는 제가 일일이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잘 정리가 안 된다는 세탁 매직 같은 건 전혀 없어서. 이랬는데 코가 네, 잘못됐나? 아니야, 잘 됐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잘했네요. 엄마도 이거 하나 뜨라고 했더니 엄마는 어려워 보인다고 도안은 보지도 않았으면서. 도안을 볼 줄도 모르지만, 도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거 왜요? 해야지. 내가 뜨는 거 봤잖아요. 옆에서 고수들도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뜨겠어. 아무튼 이거 아직 외투 입으면서 당분간은 조금 더 입을 수 있을 것 처음 같아가지고, 입을 때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바쁘게 입고 다니고 또 내년에도 오래 입을 수 있는 되게 만족스러운 여름 옷이 또 탄생했는데, 근데 이게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거는 요 몸통을 제가 너무 길게 떠가지고, 좀 길어요. 네, 약간 엉덩이를 덮는 길이, 엉덩이를 한반 정도 덮는 길이로 완성이 돼가지고. 근데 사실 이 소멘토는 제가 생각했을 때이 고무단의 이 랩스티치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안 넣어 입고 싶은데, 길이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넣어 입어야 될것 같은 정도의 길이라서. 근데 조금 이게 늘어지더라고요. 세탁하고 나니까 조금, 전 제가 안 빨아가지고 잘 이게 모르겠는데, 쳐지는데 네, 이게 늘어지는 실이야. 이게 그치 약간 좀축 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떨어지는 빨고 느낌인 나니까 것더 늘어지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네. 없어요. 근데 이 퓨어 실크는 광택도 광택인데, 이 뜨는 느낌은 막 울실처럼 통통하고 이런 느낌은 좀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든 것 같아. 근데 얇으니까. 그리고 실 자체가 얇아서 3.5mm, 3.75mm 바늘을 메인 바늘로 해가지고 땄는데, 그리고 요 이게 좀 코가 좀잘 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다 보면은 어느 부분은 되게 코가 크게 떠지고 어떤 부분은 또 촘촘하게 잘 떠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좀 보이는데, 그런 거 장력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 떠야 균일하게 예쁜 판물이 나올 것 같아서, 초보자한테는 조금 쓰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어렵지. 그치? 나도 뭐 잘하진 않지만 초보자는 어려워요. 엄마도 초보잖아 이거 이제. 그니까는 내가 도전을 안 하는 거야. 엄마 초보자 아니지 이제. 옷을 몇 개를 떴는데. 무슨 쉬운 거는 잘뜰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소네토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또 여름 요겁니다. 옷입니다. 네, 또 여름 옷이에요. 아이고, 잘안 보이네. 단추를 안 잠가가지고. 그러네, 꼬꾸라네. 그러면 다시 내려주세요. 네. 저도 이거는 따뜻합니다. 초짜지만. 이거는 뭐지? 아, 쿠키더니터님의 움브리아 썸머탑인데요. 저도 엄마도 그 열매다리틀의 여름방학 실을 사용을 했고, 저는 여름방학 시안 컬러로 이걸 떴고, 엄마는 소프트 피치였나? 네. 그거에다가 실이 색깔이 좀 모자라가지고 요 밑에 단은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로 떴어요. 거의 흰색에 무늬가 가깝죠. 좀 틀어졌네. 이거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까지는 똑같은 무늬가 가고 여기는요, 네. 고무단입니다. 아, 고무단을 넣은 거구나. 그럼요.
엄마, 그럼 문의를 똑같이 이어지게 하지, 왜? 엄마 여기가 끝인데 엄마 꿈 떠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엄마는 여기 끝에를 고무단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고무단 아니에요? 네! 어머나, 나는 고무단했어. 이게 고무단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건 전체적으로 옷이 딱이 목이랑 여기만 이렇게 난좀 들어가고, 없어. 허전해서 그냥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네. 근데 색깔 이쁘지 않아요? 살구색. 살구색. 약간 살구색이에요. 저는 약간 하늘색? 연한 하늘색? 실이 좀 모자랐어요. 시안 컬러고, 아, 이거는 소프트 피치는 그 리리님이 뜨시고, 남은 실을 남은 주셔서. 실을 반콘 정도 해갖고 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터립이다 보니까, 브로큰립? 가터립. 가터립 스티치로 뜨다 보니까 그런 건가? 생각보다 실이 소요량이 꽤 됐나 봐요. 엄마가 그렇게 큰 사이즈를 뜬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뜨다 보니까 실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소매를 먼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몸통 끝에를 배색을 이렇게 넣었는데, 생각보다 이 느낌이 귀여운 것 같아요. 예, 나쁘지는 잘 않아요. 어울려요. 예. 귀여워요. 아이스크림 같아. 일부러 넣은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 네. 그죠? 저는 이거 작년 여름에 뜨기 시작해서, 너무 오래 한 걸렸어요. 1년 정도를 진짜 문어발로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그 레이니님의 문어발 함뜨에 들어가가지고, 오래된 문어발부터 순서대로 좀 없애야겠다 해서, 이거를 올 여름에 가기 전에 한 번은 입겠다 해가지고, 문어를 잡았습니다. FO를 했고, 근데 진짜로 잘안 자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계속 고무단처럼 뜨잖아. 뜨기 시작하면 또 금방 떠요. 그치만, 문어발이 아닌 이것만 집중해서 뜨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엄마 이거 죄송해요. 저희 엄마는 이거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정말 뜨다 보면 다르게 뜨고 자꾸 틀려가지고 한 12번은 푼것 같아요. 진짜 많이 그래서 풀었는데 제가 정말 지겨워서 이거 포기해버리고 안 하려고 했는데 실이 또 아깝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떠서 치워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떴어요. 치우다니. 근데 그런데 결국 잘잘 떴죠. 떴어요. 이거가 왜냐면은 이목 고무단을 딱 뜨고 그 뒤에 이목 무늬를 뜨면서 무늬를 넣어서 뜨면서 이목 뒤에 경사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이 제가. 경사뜨기를 하면서 코늘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처음에 그 규칙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없으면 계속 혼자 뜨다가 틀려서 풀고 제가 출근해 있으면 또 혼자 풀어다가 틀려서 풀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짜증이 그래서 나서. 진짜 많이 풀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도 풀으니까 본인도 이해를 하고, 제 거를 많이 보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풀면 네, 하게 돼 있어요. 틀리지 않았네. 진짜 잘 틀리지 않는, 떴네. 네. 오. 12번 풀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저희 엄마 한번 풀러서 꼬불꼬불해진 실. 정말 싫어하는데, 새 실이 아닌 풀린 실을 뜨기 싫어하는데, 이거는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네. 했는데, 의외로 또잘 맘에 떠졌어요. 들죠? 네. 그쵸? 요거 그리고 그 쿠키님 도안이 워낙 친절해갖고 도안 장수는 되게 많은데 여러 가지 변형 방법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막뭐이 버튼밴드를 더블 니팅으로 뜨는 방법 같은 것도 있었고 또뭐 어디지? 여기 목 고무단이 아닌 카라로 만들어서 뜨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변형해서 뜨게끔 돼 있구나.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제 뜨개질 시작하고 한 두세 달밖에 안 됐을 때 시작한 문어발이라 이런저런 변형은 하나도 안 넣고 그냥 뜨라는 대로 고지 떴습니다. 곧대로. 네, 곧이곧대로.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저도. 민소매 같은 거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내년 여름에는 실컷 입을 수 그쵸? 있어요. 근데 내 여름, 이게 여름 거. 편물이 약간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거요? 네. 왜 힘이 없나요? 힘이 아니, 이 있는데? 버튼밴드 같은 데가 약간 이렇게 아. 조금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늘어지는 거 많이 이 늘어나요. 버튼을 이렇게 잠궜을 때, 벌어진다고? 네. 어떤 버튼 거요? 이렇게 잠그면, 여기가 약간 입었을 때 이렇게 뭔가 벌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건 제가 살을 빼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정답. 제가 살이 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살이 빼면. 아, 그리고 요 끝에, 이 끝에 마무리하는 방법이 좀 신기했는데, 엄마는 아마 그냥 돗바늘 마무리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거기도 고무단을 한. 살짝 넣었구나. 살짝 넣었어요. 여기 원래 원작에는 고무단이 없거든? 네.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그냥 그 문이 그대로 끝나는 거야, 고무단 없이. 근데 나는 그냥 그게 또 싫어서 한번 내가 여기다 변형을 줬네요. 잘했어요. 근데 이 끝을 마무리할 때 그냥 돗바늘 마무리랑 조금 다르게 히야히야 할머니 무슨 코막음 기법? 아 그래요? 네, 그거로 하면은 좋다고 도안에 써있어가지고 또 해봤는데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돗바늘을 안 쓰고 뜨면서 코막는 그런 기법이어가지고 어렵지 않았어. 편했어요.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코막음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단추는 그 바늘 이야기의 골드 와플 단추. 제 거 더 예쁜 거 같아? 똑같으네. 아니 똑같아. 똑같은 단추를. 똑같으네요. 네, 똑같은 단추를. 아, 색깔이 다르니까 내 거가 더 이뻐 보여요. 개수 맞춰서 사가지고 엄마를 줬습니다. 그래서 달았어요. 네, 그래서 완전 커플. 네. 둘 다 같은 도안, 같은 실, 같은 단추. 네. 그쵸. 그래갖고 요거 한번 올해 입고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제 입었어요. 추워져가지고 입고 나가긴 좀 어렵고 내년 여름에는 입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내년엔 입어야죠. 네. 아주 마음에 드는 여름 옷이 탄생했습니다. 네. 가터립 스티치는 안뜨기가 별로 없어서 좋긴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를 앞쪽에서는 계속 겉뜨기로 쭉 뜨고 뒷면에서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네. 고무단으로 뜨는데 맞아. 저는 안뜨기만 쭉 뜨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이게 좋더라고요. 겉뜨기로 쭉 뜰 수 있고 이러니까 앞에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이게 별로 어려운 기법이 아닌데도 이렇게 무늬가 균일하게 나오는 게 좀 예쁘지? 네, 마음에 들어요. 그 이 레글런 선? 레글런 선을 따라서 이렇게 무늬가 맞춰지면서 이렇게 같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항상 이 여름방학 실은 쓸 때마다 느끼는 게 되게 고슬고슬하고 뭔가 그런 고슬고슬이 뭐예요? 실이 약간 고슬고슬하지 않아? 부드러우면 부드러운지 어떻게 해서 고슬고슬 아니 뭔가 포근한 느낌보다는 그래요. 좀 달라붙지 않고 고슬고슬한 느낌 뭔지 그건 몰라? 고슬고슬하다고 하는 게 아니지 그럼 뭔데? 뭐를 왜? 고슬고슬하다나 고슬고슬은 밥을 고슬고슬하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대충 이해하실 거야 피부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뭔가 그래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뜨다 보면은 실이 바늘에 좀 많이 걸려서 탁탁 튀는 게 그게 있어요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편물에서 좀 티가 나면은 예쁘지가 않아서 그게 조금 거슬리거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 1년 정도 묵힌 문어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봤을 때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약간 제가 1년 전에 처음에 뜨개질을 시작했을 때는 조금 뜨다 말다가 쫀손이었나봐 나도 약간 쫀쫀하게 당기면서 뜨다가 최근에는 제가 좀 많이 손이 헐렁해져가지고 여기가 그 지금은 세탁하고 나서 조금 티가 덜 나는데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약간 조금 더 헐렁한 느낌이 밑으로 갈수록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이뻐요 네 끝단이 마무리가 이 버튼밴드 같은 데를 좀 땡기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힘이 없어 힘알이가 없어 나는 너무 세기는 돼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실 잘했어요? 저 쿠키님 도안 다른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 움브리아 말고 움브리아 카라 셔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뜨실 거예요? 있는데 뭐 도안이 있으니까 언젠가 뜨겠죠? 우리 뜰 게 너무 많은데요? 그쵸 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요거 요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설명을 됐어. 마무리 드리 마무리하고 예쁘죠?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예뻐요 잘 뜯어요 네 이거 진짜 엄마 많이 풀었는데 그만큼 만족스럽지 진짜요 나 확실히 짜증을 내면서 뜯었던 것 같아요 풀 때마다 엄마도 많이 배웠지 뜨면서 어려운 게 뭔가 좀 더 낫다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있다 가지고 싶은 게 네 마음에 들어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럼 보여드릴 게 없는데요 다시 말해 돌아가나요 지금? 네 이제 돌아가니까 네 저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이만큼 떴다가 다 풀고 지금 밑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엄마랑 같이 뜨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그 바나님의 플루비에 가디건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많이 떴다가 뜨는 방향을 착각하고 잘못 떴어요. 이게 그 뭐냐 이 방법이 인따르시아, 인따르시아거든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각 섹션마다 실을 줄줄이 달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짜 복잡해요, 세로 이거는. 배색을 하다 보니까 푸르시오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푸르시오를 할때 계속 요 부분은 실이 하나, 요 부분 실 하나 이러니까 한단한단 신경 써서 푸르지 않으면 여기는 한줄더 풀리고 여기는 덜 풀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대로 내려가 버렸어. 코스를 맞춰서 줍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엄마처럼 이렇게 또 왕창 풀러야 돼요. 제가 생각 없이 풀어버려가지고 생각 없이 이쪽 뜨다가 풀다가 맞추면 이쪽이 들고 이쪽이 그쵸. 풀다 이쪽을 하고 계속 풀다 보니까 이 밑에까지 내려가 버렸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저는 저를 못 믿어갖고 계속 체크하면서 뜨거든요. 계속 한줄한줄뜰 때마다 막 지우고 체크하고 막 이러면서 뜨니까 사실 이걸 한참 묶여놨다 떠도 그렇게 헷갈리거나 풀려야 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엄마는 그냥 여기서부터 이게 저는 사실 규칙은 좀 간단하잖아. 무늬만 보고 뜨는 거야. 이건 좀 규칙은 간단하긴 해요. 한 줄은 그냥 쭉 뜨고 한 줄은 한 코씩 뭐 늘리거나 늘거나 줄이면서 줄이거나. 뜨고 그러면 또그 다음 줄은 쭉 그대로 뜨고 그 다음 단에 또 늘리고 줄이고 예. 네. 이런 식으로 두 단에 한 번씩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 규칙만 헷갈리지 않고 잘 뜨면은 되는 그 프로젝트 되는 그 저도 도안이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몇 번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계속 이게 뜨다 보면은 체크를 안 하면서 뜨면은 헷갈릴만 해. 저는 무늬만 보고 그냥 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엄마는 또 저만큼 가까이 떴다가 지금 이만큼 다시 푸른 상태. 네, 아가이를 하나도 지금 다 나오지 않은 상태로. 두 개, 세 개가 나올 만큼 오늘 또 했었어요. 영상을 찍고 다시 또 알려줘야 다음에는 되겠네. 다 나오게 떠놓을게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플루비에 가디건은 원 사이즈 도안이어가지고 저는 그 가슴둘레가 기존 도안에 작성된 것보다는 좀 컸으면 좋겠다. 좀 크게 오버핏으로 입고 싶다 해가지고 그르 램술이 아닌 그것보다 더 두꺼운 르 그로스를 가지고 5mm, 5.5mm? 5mm로 뜨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공작새 공방에서 구매한 크로프트 더 크로프트 DK 조금 얇은 시리즈. 네. 그래서 엄만 DK로 그대로 뜨고 있고, 저는 DK보다는 이게 아마 워스티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두꺼운 실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그로스는 확실히 어디 거지, 이게? 바나? 아니? 니타임? 아니? 나 그래, 니타임 건데, 니타임에서 샀는데, 비슈에 비슈. 비슈비슈? 실 회사 이름이 비슈에 비슈거든? 아, 그러네. 그 비쉬에비쉬 실답게 색깔이 굉장히 멜란지한 느낌이 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좀 러스틱한 느낌이 있어요. 그 와중에 가벼워서 참 마음에 드는 실인데, 크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예,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가지고, 이거는 사실 엄마가 뜨고 있지만, 엄마 건 아니고, 둘째 동생 거를 엄마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둘째 동생이 고른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무채색? 톤온톤으로 배색을 해서 뜨고 있는데 이게 잘 완성이 되면 엄마 것도 하나 뜨기로 예, 연습 얘기를 삼아 뜨는 거예요. 연습 삼아서 아무튼 그래서 저 아직도 이거 뒷판 뜨고 있는데 다음번 영상에서는 뒷판 다 뜨고 앞판을 코 잡은 상태로 보여드릴 수 저는 뜨기 있도록 시작하면 이거 금방 떠요. 근데 지금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을 풀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거를 요즘 뜨고 있으니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플루비에 가디건, 아가의 가디건 하나 갖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떠보세요. 네.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바나님 도안이 친절해가지고, 처음 인따르시아 하는데 좋은 것 같아. 인따르시아가 뭔지도 몰랐는데, 해보니까 그 도안에 있는 대로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나는 인따리시아는 양말만 양말이 있는 줄 알았어. 무슨 양말? 인따리시아. 그게 뭐야? 옛날엔 인따리시아라고 아, 인따르시아 양말이거든. 양말이 있었어? 그래. 인따르시아는 새로 배색하는 기법 이름이야. 하, 그런 거야? 뜨개질 기법 이름. 알겠죠? 네. 다음번에 엄마가 또 푸르지 않고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성공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힘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요 플루비의 가디건 다음 주에 열심히 떠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거길 안 간다고. 아니, 엄마 실 감는 거 얘기해 봐. 이거 뭐 뜨실 거예요? 이건요, 무슨 조끼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된 무늬. 아가일 무늬라고 하죠? 아가일인지 무늬를 뜨고 있어요. 뜨고 있진 아직 뜨지 않는데요? 실을 재정비하고 있어요. 네. 이거 플루비에 가디건 네. 뜨실 거예요. 이름, 가디건 이름이 플루비에예요. 플루비에. 플루비에요? 네. 플루비에 가디건 뜨려고요. 그럼 바나님 도안이에요. 아, 그래요? 바나 도안이요? 바나님 도안이 좀 어려워요. 아직 도안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몇 개씩 나눠서 써야 돼가지고. 인타르시아를 해야 돼가지고. 어머나, 잠깐요. 내 얼굴 나오면 안 되는 거 알죠? 안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빨에 뭐가 끼는지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겠어? 어, 이만큼은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디 간다고? 제천요. 제천 이제 포레스티루 포레 뭐야? 포레는 맞아. 포레 미디스 쪽? 포레스트 리솜 리조트. 맞아. 포레리스. 아니 포레스트. 포레리스트 섬. 포레스트. 포레스트가 섬. 포레 포레스트. 포레리스트. 포레스트. 됐어 됐어. 포기 포기. 엄마 여기 넘어가면 얼굴이 나와. 어쩌면 좋아. 포레스트. 포레스트. 맞아. 근데 엄마 코 잡은 거 지금 잘못 잡았어. 왜요? 코 저렇게 잡으면 안 돼. 이거요? 응. 처음에 남의 그렇게 실로... 보여주면 얼굴 보이라는 거야? 아니 남의 실로 잡으라고 했죠? 남의 실로 그 별실을 잡으라고 한 건데 사슬뜨기로. 나 열심히 잡아놨다고요. 이렇게 100코 헷갈릴까봐. 뭐 거기 100코 아니잖아. 50코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50코. 아? 총 90코를 잡았어. 아, 왜냐면 총 100코 정도 잡았다 했거든. 근데 무슨 100코를 저기 표시했다는 거야. 그래야 되겠다. 저 막대 바늘도 내가 숨겨놓은 거 찾아서 꺼내다가. 안 보여, 내려. 8cm로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7cm를 골라놨어요. 어? 아닌데? 이거 7 아니에요? 아니, 8cm가 아닌데? 8. 미리. 아, 8호라는 걸걸? 내게 5mm짜리인가 그래. 나는 7mm. 5.5mm인가 내 거가? 네 거 5.5니? 어. 그럼 나는 차트 뭐지? 써 있잖아 거기에. 안 써 있어? 아, 이게 7 아니? 그 옆에 뭐라 써 있지 않아? 4.5. 어, 4.5야? 그 이거 7 뭐야? 엄마 5mm로 떠야 되는데? 넘버 7은 뭐야? 그게 7번 호, 뭐 호수 이런 거겠지. 이거를 줄 알았고 싸우고. 그 7mm가 그렇게 얇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됐어. 엄마 근데 5mm 바늘로 떠야 돼. 그래요? 네. 잘못된 선택이야. 큰일 날 뻔했네.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맡겨도 돼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강화 캠핑장에 왔습니다. 캠핑장이 아니고 캠핑 카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꼼지락거리는 꼼지락거려? 지금 바다도 보이고 날씨가 되게 우울했는데 지금은 밝아졌어요. 맨날 햇빛이... 우울하대. 아니 날씨가 우울했다고. 아. 근데 지금 햇빛이 화창하게. 여기도 있어. 우리 자리야?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 손님이 말할 때는 저기도 앉아야지. 우리 건 아니지. 저거 냄비 들고 가려고 했잖아요. 졸려?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냄비 훔쳐가려고 했어요? 용감이죠. 냄비를 왜 가져가겠어요? 저...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줬잖아요 이미. 여기요? 네. 카메라가 그걸 봐야지. 카메라가 어디 찍고 있나. 어때요? 반성? 여기 한번 와보시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실망스럽지. 아 그러겠네요. 캠핑을 떠나세요. 그렇지. 캠핑 좋아하는 사람 우리처럼 캠핑을 좋아하지 않는데 한 번쯤 맛을 보고 싶으신 분은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해봤잖아요. 여기를 오면 그 캠핑의 분위기가 있어요. 엄마도 글램핑은 좋아할 것 같아. 글램핑 난 좋아하죠. 안 내려갔잖아요. 안 해봤죠. 근데 해봐야지. 다음에 한번 갑시다. 말만 하지 마세요. 계획을 잡으세요.